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성환입니다. 예, 아,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많이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샌디에고 제가 사는 곳은 비가 안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비를 제가 한 6, 7년 만에 우산 들고 빗속을 걸어본 것 같아요. 좋은 경험하고 들어갑니다. 아, 예, 제 이름은 조성환이고요. 아, 저는 나노셀렉트 바이오메디컬이라는 샌디에고에 있는 바이오텍 스타트업에서 코파운더 겸 CTO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하다 보니까 미국에 있으면서도 스타트업 얼라이언스에 이제 뉴스도 구독하고 행사 비디오, 실리콘밸리 한국인 비디오 같은 거 올라오면 꼬박꼬박 챙겨보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제목은 다 아시겠지만 All About SBIR,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회사 나노셀렉트가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잘 이용을 해서 시리즈 A, B 받고 지금 이제 세일즈도 잘 하고 있는지 여태까지 생존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이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서 혹시라도 뭐 중간에 궁금하신 거나 이해가 잘 안 되시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네, 손 들고 예, 말씀해 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예, 반갑습니다. 항상 저는 발표할 때 똑같은 옷을 입거든요. 이 옷하고 안경하고 티가도 똑같고 머리도 항상 똑같이 해요. 그래서 머리도 오늘 신경 쓰고 나왔습니다. 반갑고요. 저는 나노셀렉트 바이오메디컬이라는 회사의 CTO로 일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 회사에서 만든 첫 번째 제품이에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제품이 하는 일은 특정한 세포를 분석하고 그리고 분류해내는 거거든요.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회사 제품 이름이 울프고요. 제품 개발하고 그리고 이제 뭐 고객들하고 어플리케이션 찾아가고 그런 게 제 이제 하루의 풀타임 잡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업에 하는 일들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테크니들이라는 그냥 블로그가 있는데 몇 명이 모여가지고 미국에 있는 테크 동향을 이제 한국에다가 전하는 블로그거든요. 거기에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 글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제 블로그에다가는 한 달에 한두 개 정도 SBI 프로그램에 대해서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 있었던 일들 그 중에서 제가 뭐 다른 사람하고 쉐어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쉐어를 하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헤비한 페북입니다. 그래서 페북에다 글도 많이 올리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따봉을 주고받고 있는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 소개는 간단히 드렸고 뒤에 내용들 이해를 좀 더 여러분께 쉽게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 회사 제품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이게 굉장히 과학적이라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 회사가 만드는 거는 플로우 사이토미터 앤 셀 소터거든요. 그러니까 셀이 세포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를 분류해내는 기계인데 이게 저희 제품이에요. 그럼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셀 소터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그러지만 코인 소터랑 똑같은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100원짜리, 10원짜리, 500원짜리 많이 있는 거 가지고 3바켓을 가지고 와서 이거 손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미국의 그로서리 샵에 가시면 이런 코인 소터, 코인스타라는 이제 동전 분류기가 있는데 그 안에 집어넣으면 이 기계가 이제 모양이 다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니까 그거를 그냥 분류를 해서 끝나고 나면 100원짜리는 100원짜리대로 10원짜리는 10원짜리대로 500원짜리는 500원짜리대로 분류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포가 막 흐르고 있을 때 거기다가 레이저를 딱 쏴주면 세포의 크기나 아니면 모양, 내부 구조 그리고 표면에 있는 특정 세포를 어떻게 염색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밑에서 이제 제가 원하는 세포만 따로 빼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적혈구만 따로 빼낼 수도 있고 아니면 세포 크기를 분석을 하면 암세포가 대부분 보면 백혈구보다 크기 때문에 세포 사이즈를 잘 분석을 하면 그러면 뭐 암세포만 따로 분리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를 가지고 연구를 하시는 바이오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제약사라든지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세포 분류기를 많이 쓰시는데 이게 없는 게 아니고 이미 있어요.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약문형 냉장고처럼 크기가 크고요. 한 4, 5억원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조사를 해보면 한 10개 이상의 이제 실험실들이 하나를 공동 기기로 사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 생기는 게 예약하는 데 문제도 생기고 그리고 앞사람이 깔끔하게 처리해놓고 가지 않으면 그 사람 세포랑 제 세포랑 컨테미네이션이 생겨서 실험 결과가 엉뚱하게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기껏 세포를 한 일주일 동안 잘 길러가지고 염색해서 갔는데 앞사람이 기계를 잘못해가지고 망가뜨려 놓으면 제 시간은 완전히 날아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편한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세포를 채취하고 원하는 세포를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리고 분석해서 결과를 놔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스텝이 굉장히 번거로워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 이 워크플로우가 굉장히 심플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세포는 크기가 아까는 양분형 냉동고만 하다 그러셨는데 저희가 만드는 거는 전자레인지만 하거든요. 한 15인치, 15인치 정도 돼서 여기 아직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가 저희 회사 그 엔지니어, 리드 엔지니어인데 굉장히 약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거를 들고서 마음대로 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실험실에 많이 쓰는 이제 후드 안에 그냥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가지고 넣고 계속 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제품은 굉장히 작고 사용하기 편하고 가격은 5분의 1 그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제 퍼스널 셀 소터를 만드는 게 저희 회사의 지금 이제 제품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원래는 미국 유학을 2005년에 박사과정을 왔었는데 한국 분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창업하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거기서 뭐 좋은 모범적인 생활을 해서 교수가 되든가 아니면 연구소를 가든가 아니면 대기업에 가고 싶지 스타트업 하려고 가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SBI를 통한 미국 기술 기반 창업 그리고 저희 회사 예를 들어드리고 그리고 거기 SBI를 왜 미국 정부가 시작을 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살고 있는 샌디에고가 이제 실리콘밸리나 뭐 보스턴처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술 기반 창업 생태계가 탄탄히 갖춰진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잘 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원 시절 대학원을 딱 들어갔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좀 특이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카데믹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신 분인데 스타트업을 몇 번 하셨거든요. 그래서 콘넬에서 하시다가 스타트업 하나 하시고 파시고 2000년도에 UCSD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립대 그 샌디에고 캠퍼스로 오셨는데 거기서 제가 교수님 방에서 연구를 시작하기 1년 전에 리비전이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액체 렌즈를 이용해서 초소형 카메라를 개발하는 거였거든요. 보통은 렌즈나 뭐 카메라 같은 걸 보시면 렌즈들이 거리를 서로 조절하면서 포커스를 맞추고 뭐 줌을 이렇게 맞추고 그러는데 저희도 눈을 보면 렌즈는 하나고 모양을 바꿔가면서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똑같은 거죠. 액체 렌즈를 이용을 해서 렌즈 모양을 바꿔가면서 이제 뭐 포커스도 맞추고 줌도 이렇게 만들어내고 하는 건데 그걸 이용해서 초소형 카메라를 만들어가지고 라파로스코프 그러니까 수술용 그 복강경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수님이 돈이 많으신가 보다. 어떻게 이렇게 회사를 설립했을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을 이 두 곳에서 받았더라고요. 하나는 인큐텔이라는 곳인데 미국 CIA 안에 있는 밑에 있는 벤처 캐피탈 암이에요. 그러니까 CIA 산하 기관인데 이런 그 기술 기반 스타트업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홈랜드 시큐리티는 아시지만 미국의 이제 국토부 안보부 거기에서 SBI 가지고서 한 2, 300만 불 받으셔 가지고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좀 신선했었어요. 저는 이제 내 돈을 내고 뭐 대출을 받든지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방법으로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제가 뭐 학원 학생이었기 때문에 직원은 아니었지만 간접적으로 스타트업 이제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펀딩을 받고 그리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한 4, 5년 정도 옆에서 보면서 좋은 경험을 했어요. 결국엔 안 됐거든요. 그래서 2009년에 회사가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이제 제 인생이 꼬이는 줄 알았죠. 왜냐하면 우리를 치자면 국정원에서 펀딩을 받았는데 회사를 망한 거예요. 야, 이 교수님 이거 뭐지? 뭐 법원 가서 재판 받는 거 아닌가? 나는 교수를 다시 찾아야 되나 그랬는데 교수님께서 아니 뭐 실패해서 뭐 자랑할 건 아닌데 뭐 어쩌겠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내가 뭐 배임을 한 것도 아니고 기술이라는 게 이게 대답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교훈 삼아서 다음엔 잘하자라고 하시고 끝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실패를 해도 부담이 그렇게 크진 않구나.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많이 이렇게 뛰어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하게 됐어요. 거기다가 제가 살고 있는 샌디에고 보면 스타트업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러니까 보면 2014, 15, 16을 보시면 매년 450개, 470개 정도 회사가 그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하나 이상씩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다 제가 살고 있는 그 UC 샌디에고 근처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다 보면 주변에서 뭐 다 한 달이 건다 알던 애들 아니면 뭐 얼마 전에 같이 실험 수업 같이 들었던 애들이 스타트업 한다고 나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게 굉장히 자극이 돼요. 쟤도 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이 장애물 같은 게 별로 없는 거죠. 주변에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2015년 데이터인데 샌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카운티 중에서 샌디에고 카운티가 라이프 사이언스 스타트업이 가장 많이 생긴 곳이에요. 이거는 2016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굉장히 이런 저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스티뮬레이트 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저도 5년간 있으면서 그냥 서서히 물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에 대학원 졸업을 이제 고민을 하는데 아카데미아를 가야 되나 아니면 인더스트리를 가야 되나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스타트업과 협업 경험도 해봤고 지도교수님이 되게 이게 말발이 세세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설득하고 뒤에서 조정을 되게 많이 잘하세요. 여기다 제가 설득이 된 것 같고 그리고 샌디에고 창업 생태계에서 이제 사람들 하는 거 보다 보니까 저도 제처럼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서 2010년에 졸업하고 나서 스타트업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정말 이렇게 창업을 하게 됐어요. 주변의 환경들의 환경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 이제 코파운더 두 명을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저희 CEO 맡고 있는 호세라는 친구고요. 캔서 바이올로지 박사학위를 받았고 저는 이제 공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이제 CEO인 윌리엄은 뉴로사이언스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뭐 회사 박사 과정을 하면서 여기서 테크놀로지도 있어서 패턴도 냈고 뭐 캔서 바이올로지 뉴로사이언스 공대 박사학위 셋이 있는데 이 드림팀 아니냐. 됐다 이제. 돈만 있으면 대박이다. 투자자를 만나러 가자 했죠. 그래서 엄청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검증되지도 않은 기술 가지고 어디 들어오냐고 랩에서나 구현되는 기술이지 이게 상용화 될 거 아니야. 얼마나 생각을 해봤냐 막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요. 근데 팀도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밖에서 투자자들이 보기에는 그냥 가방끝만 낀 아마추어들인 거예요. 지 고집들만 세고 세상 무서운 줄도 모르고 셋 다 직장생활 비즈니스 경험 하나도 안 해본 거죠. 그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기술적인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팀의 리스크도 너무 큰 거죠. 그러면서 저희한테 했던 피드백을 저희가 받아 적어보면 대부분 이런 거였어요. 기술은 상용화 가능하냐? 시장은 존재하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은 대답을 할 텐데 그때는 maybe 이러다 끝나고 땀 흘리다 끝나고 비즈니스 경험 있는 거 없는데 배우려고 그래요. 왜 내 돈으로 배우느냐? 할 말이 또 없는 거예요. 시제품 만들어서 프로덕트 맞게 핏 실험해서 알려줘봐. 그러니까 피드백을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요. 내 돈으로 하면 만들면 안 되고 네가 만들어서 갖고 와서 보여줘봐. 그러니까 뒤에 4, 5, 6번은 가지도 못하고 1, 2, 3번에서 대답을 못하니까 이게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그렇게 시간 좀 보내다가 이래서 안 되겠다. 숙제를 하자. 그래서 숙제를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내준 숙제를 보면 proof of concept을 한번 딱 보여주고 그리고 그냥 막 될 거다 될 거다가 아니라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죠. Evidence based market validation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끼리 일단 1, 2, 3번 답을 한번 찾아보자. 그죠? 이거 찾아야 투자자들이 다시 만나주지. 그전에는 만나봐야 서로 시간 낭비인 거죠.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서 시제품을 만들자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세포 분석기 시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레이저 하나 사는 데만도 한 8,000불 만불 하거든요. 거기다 비싼 렌즈, 광학 렌즈 쓰고 필터도 쓰고 뭐 보드도 만들고 부품들 만들고 이게 한 개 딱 만드는 거니까 볼륨 따라 값이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부품값만 대충 받던 4, 5만 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 5천만 원 되는 거죠. 거기다가 저희들도 그래도 인건비 저도 가족이 있는데 인건비도 챙겨야 되고 렌트비도 랩 렌트비도 내야 되고 뭐 그 패턴 파일링도 해야 되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이제 제가 교수님하고 했었던 그 전에 아까 CIA랑 홈랜드 시큐리티 받았던 SBI 생각이 나서 우리 이번에 그러면 SBI를 가지고서 시드 자금을 마련을 해보자 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펀딩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2010년이라 미국도 투자가 살짝 얼어붙었을 때였거든요. 그 서프라임 모기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럼 SBIR이 도대체 뭔가 라고 말씀을 드리면 SBIR은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라는 프로그램 요거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SBIR인데 이름 보시면 어떤 프로그램인지 딱 눈에 들어오시죠. 스몰 비즈니스니까 그냥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이 이노베이티브한 혁신적인 리서치 토픽이 있으면 그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미션을 보시면 과학적으로 아주 뛰어나거나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이 있으면 이게 연구에서 끝나지 않고 커머셜라이제이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법으로 1982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법으로 제정을 하셔서 의회에서 mandate 그러니까 딱 강제한 조항이에요. 이건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부처들 에이전시들이 많은데 뭐 NIH, DOD, DOE, NSF, 뭐 NASA 다 있는데 걔들이 자기들의 익스트라메러 R&D 버짓이 100밀리언 우리 돈으로 1000억 원 정도 이상이 되면 그 예산의 1.25%는 무조건 SBIR에 배정을 해서 스타트업에다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982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법제화를 했고요. 이게 잘 돼서 지금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다시 한번 의회에서 그 재승인을 했거든요. 매년 한 5, 6년마다 재승인을 하는데 3.2%로 2022년까지는
예, 승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점점 몇 배 이상 늘어났죠. 익스터널 R&D 펀딩이라는 게 그러면은 그 세금 예산으로 그 부처에 할당된 거 말고 또 별도의 뭘 말하는 거예요? 각 부처마다 이제 버짓이 있는데 그 버짓에서 자기들이 뭐 안에 이제 사람들 인건비랑 쓰는 거 말고 또 그 나사 같은 경우나 자기들 안에서 R&D를 하잖아요. 외주 주는 거죠. 예. 예, 거기에 이제 1.25% 근데 지금은 이제 3.2%인 거죠. 예. 그래서 2017년 버짓을 보시면 SBIR 버짓이 2.5빌리언이에요. 우리 돈으로 치면 2조 7천억 원 정도가 SBIR에 쓰이는 거죠. 그리고 82년부터 2016년까지 34년간 약 43빌리언 달러니까 47조 원 정도의 그 예산이 SBIR에 투자가 됐어요. 그리고 각 부처에 대한 예산을 보면 DOD가 가장 많이 쓰고요. 반 조금 안 되겠어요. 1조 1000억 원 정도 쓰고 저희 회사가 많이 받는 NIH, 그러니까 국립보건원에서 한 8-9천억 원 정도를 쓰고 나머지 이제 뭐 에너지자원부나 과학재단 그리고 미한국우주국에서 한 2천억 원 뭐 이런 정도 돈을 쓰고 있죠. 그래서 각 에이전시마다 조금씩 운영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각 에이전시가 이거는 이제 돈은 액수는 법으로 정해져 있대. 이 운영하는 방식은 에이전시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저는 NIH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제가 해봤던 거라서. 예. 그래서 그럼 SBI 프로그램의 그 목적과 골은 뭐냐? 첫 번째는 당연히 테크니컬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그러니까 장려하는 거죠. 이노베이티브한 테크놀로지가 계속 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그중에서 그 발명자들이 그걸 계속 캐리하고 푸시해서 커머셜라이제이션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얼리 스테이지고 기술이 정말 좀 잘 되면 대박인데 리스크가 너무 커서 엔젤 인베스터나 아니면 VC들도 처음에 선뜻 투자를 하지 못하고 망설일 때 정부가 한번 크게 한번 내지르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게 하고 그래서 그 리스크를 조금 낮춰서 그 뒤에 민간 투자자들이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살짝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를 가지고서 이제 그 정부의 R&D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스몰 비즈니스를 참여하게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다 하시면 다 실리콘밸리 아시겠지만 실리콘밸리가 굉장히 훌륭한 창업 생태계지만 나름대로 또 단점도 있거든요. 얼마 전에 구글에서 이제 다이버스 리포트를 냈는데 보시면 여성이라든지 흑인, 라티노들에 대한 뭐 차별이랄까? 갭이랄까? 이런 게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이 SBIR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마이너리티, 그러니까는 인종적인 마이너리티도 있고 그리고 그 젠더 마이너리티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 우먼 온드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어퍼머티브 액션 같은 그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이제 설립한 회사 같은 경우에도 SBIR 프로그램에서 약간 호의적으로 대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 이것만 잘 보시면 정부의 고민이 어떤 거에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미국 정부가 많이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부분을 많이 하되 그 이상은 건드리지 않는 거죠. 잘하고 있는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거기서 약간 모자란 부분을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에 맡겨놓을 수만 없지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SBIR의 특징이 많이 있는데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을 바탕으로 딱 굉장히 특별한 것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미국 애들 말로 no strings attached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억 원, 20억 원 뭐 이렇게 돈을 주는데 스타트업의 지분을 가져가지도 않고요. 이게 론이 아니라서 나중에 갚을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10억 원을 받아서 대박을 쳐서 엑싯을 해도 기술료라든지 이런 걸 상환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낼 때 뭐 현물 매칭이라든지 현금 매칭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받으면. 그래서 이게 가장 특이하고요. 두 번째는 이 돈을 받아서 제가 특허를 많이 냈잖아요. 아무래도 이 테크놀로지 그 기반의 그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IP도 특별한 아주 소수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저희가 스타트업이 다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노스트링스 얻으신 거죠. 자격 요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영리 법인만 가능하고요. 비영리 법인은 이미 그랜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인데 스몰 비즈니스 정의는 직원 수가 500명 혹은 그 이하면 되고요. 그런데 한 4분의 3 정도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가져가요. 그리고 일은 당연히 US 안에서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 택스페이어의 돈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오너십에 좀 제한이 있는데 회사의 50% 이상이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소유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학생이 가서도 마음 맞고 똘똘한 코파운더 한 두 명 찾아서 걔네 둘이 영주권자나 미국 시민권자면 대충 3분의 1씩 나누면은 별다른 문제 없이 스타트업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벤처 캐피탈 돈을 받으면 SBI와 지원을 못하게 했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 돈, 뭐 시드를 좀 더 받았다든지 시리즈 A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끝나도 계속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이노베이티브한 기술이 있으면 그 스타트업들은 그쪽으로 푸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벤처 캐피탈을 받은 회사들도 요즘에는 SBI 펀딩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제한이 조금 있긴 하지만. 그리고 연구 책임자는 예, 굳이 박사학위나 MD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가방끈이 꼭 길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3단계의 프로세스인데요. NIH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페이즈 1은 6개월에서 9개월인데 9개월간 최대한 2억 5천만원을 줘요. 이 기간에는 시제품을 개발해서 상품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고객들도 많이 만나고. 그리고 페이즈 2를 가게 되면 그러니까 페이즈 1 통과하면 페이즈 2를 이제 지원하는데 여기서도 딱 운 좋게 뽑히면 2년간 최대한 16억 원 정도의 돈을 줘요. 그러면 오케이 받아서 페이즈 1, 페이즈 2를 동시에 받으면 한 19억 원 정도를 지분 희석 없이 스타트업이 R&D 비즈니스로 쓰고 인건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좋죠. 그리고 이제 페이즈 3가 이제 가면 이 두 개를 끝나고 나면 상용화 된 거죠. 여기서는 따로 정부가 돈을 주는 건 없는데 항상 그래도 이걸 놔둬요. 그러니까 항상 주입을 시키는 거죠. 페이즈 1, 2의 목적은 이 받는 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걸 실제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고 그리고 SBI를 졸업하는 게 목적이라는 걸 계속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 예를 들어서 임상 실험을 한다든지 FDA 승인을 받는데 돈이 많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즈 2 브릿지 펀딩이라는 걸 또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조건이 있는데 외부 투자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 1, 2를 받고 나서 저희 회사가 만약에 300만 불을 외부에 투자를 받으면 받은 다음에 NIH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300만 불 받았는데 우리 FDA 승인을 받으려니까 300만 불이 더 필요해요. 주세요. 그래서 어플라이 해가지고 거기서 리뷰를 해서 괜찮으면 300만 불을 매칭을 해주는 거예요. 1년에 100만 불씩 3년간. 그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300만 불만 유치를 했는데 600만 불이 들어오고 지분은 300만 불에 대한 지분만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SBI를 그러면 미국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주의적 정책 냄새가 나는데 자본주의의 저 끝단에 있다는 미국 정부가 왜 이런 사업을 했을까? 그것도 1982년 저 옛날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그럼 운영을 하길래 40년간 이게 이렇게 꾸준히 운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이 질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세계화 시대에 미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점점 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거 미국 한국으로 바꿔놓으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이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1970년대에 미국 그 신문에 많이 나왔던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1970년대에 미국이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기술적인 컴페티티브니스를 조금, 그러니까 경쟁력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때 고민이었고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을 강한 중소기업과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에서 찾으려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SBI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 롤랜드 티베트 아저씨가 그 당시에 이제 NSF 미국 과학재단의 프로그램 오피서였는데 이분이 제안을 하게 돼요. 굉장히 담대하게 제안을 하는데 1972년에 이 SBIR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부가 그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을 조금 장려를 시키고 얘들이 커머셜, 그러니까 상용화를 해서 스타트업들이 더 많이 나오고 그중에서 정말 그 대박치는 애들이 나올 수 있게끔 정부가 도움을 주자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반대가 굉장히 많았죠. 왜 세금으로 우리가 민간 업체를 지원을 하냐. 정부 돈인데 말도 안 되는데 이거 우리가 미국이지 여기가 우리가 소련도 아니고 왜 그런 반대가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이분이 그 안에서 싸우고 뭐 로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설득을 해서 NSF 과학재단 안에서만 일단 그러면 파일럿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보고 잘 되면 전 부처로 확대를 시키고 안 되면 접자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했는데 잘 됐어요. 그래서 설득을 해가지고 1982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법제화를 하고 이때 SBI를 받아서 성공한 첫 번째 회사가 시만텍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아저씨가 롤랜드 티베르 아저씨가 은퇴하시기 전 1996년까지 그러니까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부터 클린턴 제임스까지 24년간 프로그램 매니저로서 SBI를 계속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SBI 프로그램이 초반에 초심을 잃지 않고 초반에 미션에 그대로 가되 대신에 변화하는 것에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는 것에는 조금씩 맞춰가면서 손을 보되 초심을 잃지 않게끔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로널드 레이건부터 지금 트럼프 대통령까지 대통령이 벌써 6번이 바뀌고요. 정당도 정권도 바뀌었잖아요. 민주당 공화당. 그런데도 계속 웃고 있고 오히려 그 예산은 1.2%, 3.2%까지 쭉 늘어가고 있죠. 40년간 계속 웃고 있는 거예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었을 때 저는 이거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계속 하시더라고요. 2020년까지는 일단 계속 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저기 앞 미션에서 말씀을 드렸던데 정부가 그러니까 민간 엔젤이나 VC가 하지 못하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곳에다가 투자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딜소싱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한다고 그랬었는데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게 2010년 데이터인데 지금도 큰 차이는 없어요. 뒤에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이게 2010년도에 7,000개 좀 넘는 회사들이 미국에서 스타트업들이 시드 펀딩을 받았는데 그 중에 94%가 SBIR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으면 이 회사들은 시작도 못하고 주저앉았겠죠. 그냥 논문 나오고 패턴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시드 펀딩에서 대부분을 94%를 SBIR 프로그램이 담당을 하고 그리고 VC 시드도 조금 들어와 있고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얼리 스테이지나 그 후의 스테이지에서는 VC들이 많이 들어와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요 앞에 부분의 빈 부분을 SBIR이 담당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민간에서 들어와서 투자하고 쭉 이어나갈 수 있게 다리를 놔주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딱 정부랑 민간의 그 투자 뭐랄까 역할이 정확히 이렇게 오버랩이 되지 않고 서로 역할 분담이 잘 돼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SBI 그러면 Return on Invest 모델이 뭔가에 대한 물어보시 많이 또 물어보세요. 보시면은 정부 돈이 나가는데 얘들이 성공한 다음에 자기 펀더들만 좋고 우린 택스로 받는 돌려받는 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얘기를 하는데 이 미국 정부 이 SBI 담당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 SBI 페이스 1, 2, 3를 이제 Federal Investment를 주고 나면 여기서 잘 된 애들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프라이빗 섹터에서 투자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장려를 해주니까. 안 그러면 처음에 시드를 통과하지 못한 애들한테 투자를 아예 안 하니까요. 그리고 나서 SBI 페이스 3까지 가서 상용화되고 얘들이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나면 택스가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미국 법인세도 들어오고 직원을 하여하면 거기에 페더럴 미국 그 뭐야 직원들도 법인세를 내니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1982년부터 이제 2016년까지 34년간의 데이터인데 그동안에 SBI 펀딩을 받은 회사 스타트업 회사 중에 700개가 커가지고 IPO를 갔어요. 그리고 수많은 M&A 사인에는 너무 많아갖고 카운트가 제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SBI로 아까 보시면 47조 원이 지원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 11% 회사가 75조 원을 추가로 벤처 캐피탈을 엔젤에서 투자를 유치를 해요. 그러니까 프라이빗 인베스트먼트를 그 촉진한 것도 맞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페더럴 연방 정부에서 SBIR에 1달러 쓸 때마다 4.16불의 페더럴 택스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것만 단순히 봐도 4X 리턴이 들어오는 거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다 간접적 효과는 더 많죠. 양질의 고용이 창출이 되는 거고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R&D 기반의 기업을 창업을 장려를 하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연구소에서도 이런 쪽으로 연구를 많이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SBI를 받아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거기 창업자는 아니지만 거기서 저처럼 돈 받아서 학비 받고 일했던 대학원생이라든지 연구원들은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비 창업자 교육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몇천억을 따로 빼서 뭐 10만 명의 그 젊은 창업자를 양성한다는 그런 뭐 사업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SBI 성공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회사들로만 꾸려봤는데 시만텍 아까 말씀드렸고 퀄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인텔도 마찬가지고 여기 보시면 아이로봇 같은 경우도 SBIR로 시드 펀딩을 받아갖고 시작을 했고 3D 프린터 만드는 3D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여기 혹시 바이오 쪽 하시는 분들 계시면 차세대 유전체 그 시퀀싱 기계 시장의 한 75%, 80%를 차지하고 있는 일루미나도 예, 한 1,000만 불 이상을 SBIR로 초반에 받아서 성장을 쭉 했어요. Amgen도 마찬가지고요. 제약회사들 바이오젠 아이텍도 마찬가지고 23MB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IPO로 가는 회사들 스타트업 그리고 이렇게 M&A 된 회사들도 많아요. 이 리프트랩스라는 회사는 파킨슨 디지즈 걸린 사람들, 환자분들이 밥을 먹을 때 떨리지 않게 숟가락이 이제 보정을 해줘가지고 식사를 마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이 회사도 NIH에서 페이즈 1, 2 받고 나서 물건 조금 팔다가 구글에서 인수됐고 뭐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인수했다가 얼마 전에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다시 또 인수를 했죠.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2011년에 처음 스타트업을 받아서 SBI를 받아서 시제품을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이거 사진 솔직히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창피해서 그때는 이거 받고 만들고 되게 좋아했어요. 와 천재야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12년, 13년, 14년 가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SBI 펀딩 갖고 저희가 만들었고 이게 저 SBI를 받을 때마다 벽에다 하나씩 해주고 종 울리고 굉장히 행복해하죠. 스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많은데 이렇게 행복할 일이 별로 없어서 작은 일만 있어도 이렇게 서로 축하하고 기념으로 남겨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래서 만들어 아까 여기서 이것들 만들어서 이거 만들어서 얘들 갖고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투자자들이 한 질문이 마켓 밸리데이션을 하라고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투자자 아니,
그 고객들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저희 고객들은 바이오 하시는 분들이니까, 하시는 분들이니까 연구소나 대학이나 그런 게 많으면 되게 좋아요. 근데 샌디에고가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라이프 사이언스 클러스터거든요. 제일 큰 데가 보스턴이고 두 번째가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고 세 번째가 샌디에고예요. 그래서 특이하게 이렇게 되게 유명한 그 생명공학 연구소들이 차로 한 5분, 10분 거리에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정말 가기 하루에 몇 군데 가도 괜찮아요. 정말 가기 편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제품 데모하고 베타 테스트하고 그분들 피드백 받아서 저희가 살짝 고쳐가지고 앞으로 나갈 수 있게끔 개선하는 사이클이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포스닥들도 많고 연구원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우수한 인력 폴더도 많아서 저희 같이 일하다가 제가 사람이 필요하면 하이어할 때도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샌디에고 클러스터 토크를 많이 봤죠. 그래서 2014년이 지나고 15년 정도에 요거 세 가지 질문은 이제 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용화는 가능할 것 같고 시장은 있는 것 같아요. 경험도 한 4년 했으니까 있죠. 그러니까 시제품 만들어서 프로덕트 마켓 핏이 있는가 알려줄 테니 일단 만납시다. 그러고서 VC랑 엔젤 투자들을 만나요. 만난 이유가 뭐냐면 SBIR로 계속 돈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SBIR은 이노베이션 R&D 지원금이기 때문에 제조, 양산, 뭐 세일즈, 마케팅에는 돈을 쓸 수 없게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은 어느 정도 선에서 끝나게 돼 있고 그다음부터는 회사가 성장을 하려면 그 매뉴팩처링도 해야 되고 세일즈 마케팅도 해야 되니까 결국은 저희가 오케이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투자자들 만날 때다 싶어서 같이 나가게 됐죠. 그러면 샌디에고의 VC 투자 생태계는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드리면 샌프란시스코랑 그 산호세만큼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미국에서 여섯 번째로 많아요. 1.2빌리언이니까 우리 돈으로 1.3조 원 정도가 매년 VC 펀딩이 샌디에고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꽤 있고 여기서 보시면 2015, 16년에서 계속 이쪽 그 시드 말고 레이럴 스테이지에서는 펀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에는 익스펜전 레이럴 스테이지에서는 8천억 원 그리고 얼리 스테이지에서는 한 7천억 원 정도의 벤처 캐피탈 펀드가 들어왔죠. 그래서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투자를 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건 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피치하러 갔다가 탈탈 털리고 우울해하다가 그럼 피드백이라도 주세요. 그래서 피드백 받아서 교치고 그래서 몇 번 이제 100여 번 같이 하고 샌프란도 날라가고 보스턴도 날라가고 시카고도 날라가고 하다가 샌디에고에 있는 퓨전엑스라는 조그만 마이크로 VC에서 첫 번째 시리즈 A 펀딩을 받게 됩니다. 2015년 말 16년 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이제 제대로 이제 디자인 폼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양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끼리 그냥 진짜 만든 말도 안 되는 제품하고 그쪽에서 디자인 해가지고 개선해서 만든 제품인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2016년에 시애틀에서 첫 번째 런칭을 해요. 되게 해피해 보이죠? 예. 그러고 났더니 이제 세일즈도 굉장히 이제 팔로우, 그러니까 점점 많이 사람들도 많이, 고객들이 반응도 좋고 그래서 많이 팔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 팔 때마다 저희가 벽에다 이렇게 1, 2, 3, 4 했었는데 처음으로 두 자릿수가 된 날이었어요. 10. 이날 또 종 많이 치고 피자 먹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는 이게 빨리 세 자릿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도 저희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어서 이 다음 버전 제품 그리고 좀 더 이 한 1, 2년 후에 시장이 요구할 것 같은 제품들이 있으면 거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SBI를 썼는데 그 중에서 몇 개 된 게 있었어요. 그러면 또 할 때마다 저희 회사 팀원들 다 모여서 뭐 이제 또 아 우리 또 받았다 이렇게 앞으로 더 잘할 수 있겠다 싶어서 또 각오도 한번 다지고 하죠. 근데 문제가 이제 10개, 15개 만들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거를 30개, 50개 만들어서 한 40개 팔려고 그러니까 이게 리니어하게 큰 게 아니고 익스포넨셜리 그로우 하다 보니까는 사람도 더 많이 뽑아야 되고 그리고 만드는데 사이클도 저희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일업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시리즈 B 펀딩을 이제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마침내 한 9개월 정도 고생하다가 작년 11월 땡스기빙 하루 전날에 저희가 10밀리언 달러, 그러니까 100억 정도 되죠? 100억 시리즈 B 펀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루미나 벤처스가 리드를 하고 요 안주 벤처스랑 버리클 벤처스, 에즐런트하고 제노아하고 퓨전엑스에서 들어왔는데 여기 일루미나 벤처스는 샌프란시스코에 있고요. 안주하고 버리클하고 퓨전엑스는 샌디에고 VC들이에요. 그리고 에즐런트는 그 베이어리어 있고 이것도 베이어리어 있고 그러니까 베이어리가 실리콘밸리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비행기 타면 한 시간 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관심 있으면 와서 이제 파트너들이라고 미팅도 하고 저희가 와서 데모도 하고 그래서 하게 됐죠. 그래서 현재 제품군은 아까 말씀드린 셀 소터 하고요. 새로 만들어진 거는 이거는 세포 하나하나를 조그만한 이 우물 같이 생긴 웰에다가 프린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세포를 한 100개, 1000개, 1만 개 이렇게 뽑아가지고 걔들의 평균적인 그 성질을 분석을 해서 아, 요 세포는 요런 성질이 있다고 했었는데 요즘 추세는 세포를 하나하나 빼내 가지고 그 세포 각 싱글 셀의
특성을 분석하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쓰면 100만 개, 1000만 개, 뭐 수십, 뭐 1조 개의 셀들이 있는 곳에서 원하는 세포만 하나씩 빼가지고 예, 어넬리시스를 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려요. 그래서 저희 제품 고객들은 이렇게 뭐 제약회사도 많이 있고, 그리고 NIH 같은 연구소들도 있고요. 그리고 세포를 가지고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돈이 많지 않은 스타트업 회사들도 저희 고객들로 많이 있습니다. 계속 늘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건 지금 계속 바이올로지가 발전을 하면서 셀세라피라든지 뭐 신테틱 바이올로지나 아니면 농업 이런 분야에서도 예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요즘에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저희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 두 제품도 만들어서 판매하지만 그걸 개발해오면서 기술적인 역량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툴에 대한 요구는 그 디맨드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쪽 부분도 계속 놓치지 않고 트렌드 따라가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내고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저한테 새로운 도전은 시리즈 A 받고 B 받고 회사가 성장하면서 CTO로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계속 어댑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저희 회사의 이제 컴퍼니 컬처도 많이 가능하면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고요. 지금 한 30명 정도 됐는데 이때부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주변에서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일은 힘들고 뭐 돈도 많이 못 벌지만 그래도 다 같이 모여서 재밌게 일할 수 있는 fun place to work 만드는 게 또 저희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항상 대동대동 매달려서 놓지 않고 끝까지 올라가자. 그래서 끝을 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 회사 구성원들의 이제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목표입니다. 예, 그래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오늘 SBIR 가지고서 어떻게 저희 회사가 컸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질문 있으시면 제가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시면 제 마이크를 여자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에이전시별로 예산이 집행된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요. 네. 그러면 그 심사도 그 해당 에이전시가 보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심사체가 있나요? 해당 에이전시에서 심사 스터디 그룹을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저도 지금 법인 등록을 직전에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예. 저는 사실 그 방사선 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해당하는 산업이라는 그 에이전시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랑 핏이 맞는 에이전시에 대해서 그냥 제가 리서치를. 그렇죠. SBI 홈페이지 가시면, 예를 들어서 방사선 쪽이시면 미국의 그 국립암센터 같은 곳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National Cancer Institute의 SBI에 가시면 그쪽에 RFP가 딱 떠 있거든요. 거기서 괜찮은 과제를 찾으시면 지원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비슷한 분야인데 여기 RFP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제 선생님께서 내가 하기에 좋은 아이디어라 있으면 그 제안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통 3분의 1은 RFP를 통해서 어워드가 만들어지고요. 3분의 2는 그러니까 연구자가 제안하는 거죠. 스타트업들이 제안해서 하는 과제들이 3분의 2를 차지를 해요. 예.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예. 예를 들어 한국에서 법인 설립하기는 어쨌든 미국 사람하고 팀을 짜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팀 구성이 되고, 근데 지분 구성까지 안 나왔을 때에도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만 예를 들어 뭐 나랑 한국 사람 하나, 미국 사람 하나 둘이 먼저 제안하고 네. 되면 뭐 법인을 제안을 하실 때 거기에다가 뭐 EIN 넘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인 등록 넘버를 정보를 넣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법인을 먼저 세우셔야죠. 왜냐면 이거는 아까 이제 첫 번째가 for profit organization을 위한 버짓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현지인들 지분율이 50% 넘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비율이요. 예. 또 손 들어주시면 특허를 먼저 걸고 SBIR을 넣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SBIR을 통한 자금을 통해서 특허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사 과정에서 예. 특허 유무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가 있는지. 네, 특허는 하시기 전에 무조건 출원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안전하시기도 할 겁니다. 일단 심사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30명 되는데 그 사람들 다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가장 스타트업 기술 스타트업에서 가장 중요한 재산 에셋이 특허니까 특허는 그 전에 이미 출원 가출원이라도 해놓으시고 예, 여기 어플라이를 하시는 게 안전하고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특허에 대한 유무 또 이제 그 점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예. 조 대표님한테 여쭤보는 게 맞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아시는 분 한 분에서
우리나라도 전체 예산 규모로 보면 사실 R&D에 정부에서 그 세금에서 지출한 금액이 작진 않잖아요. 작진 않죠. 훨씬 큰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런 R&D 자금을 정부에서 이렇게 초기에 받아서 그 뒤에 저런 프라이빗 머니가 들어가서 커지는 이런 코스로 가는 스타트업이 딱 굉장히 적거든요. 이게 완전히 예. 따로 논다라고 투자 사이드에서 보면 느끼는데 예. 그게 혹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계신 분이 있으신가? 아 근데 저도 그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근데 사실 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자연스럽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런 글들 많이 쓰는 거거든요. 예.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대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뒤에. 아. 제가 먼저, 이게 SBIR이 이제 마지막 그 파이널 목표가 그 상용화가 목표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죠. 상용화하다 보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지만 그 중간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를 갖게 되는데 네. 네. 대부분 보면은 저도 지금 이거 일을 하고 있지만 이제 개발하고 이제 상용화 단계에서의 또 개발이 변하는데 그거는 네. 뭐 특별한 특허라든가 아니면 특별한 기술적인 진보가 별로 많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 경우에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스테이지를 넘겨서 다음번으로 우리가 SBIR에서 신청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특허를 낼 것도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고 단지 예. 상용화가 가는 과정에 기술적인 뭐 변화라든가 예. 뭐 적용하는 것이 변화 그 정도인데 우리가 또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뭐 기술이나 예. 아니면 특허를 낼 게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요 꼭 특허를 낼 게 있어야만 되는 건 아닌데요. 그 심사 기준을 보면 incremental improvement는 안 된다고 했으니까 조금씩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펀딩을 주지 않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노베이티브 해야 되거든요. 이제 판단을 이제 그 심사위원들이 하는 건데 조금씩 이렇게 가다가 살짝 피버팅하는 정도 가지고서는 지원은 가능하지만 받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예, 특허 유무랑은 관계없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술적인 그 점프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잘 설득을 하셔야 돼요. 6페이지짜리 그 제안서에다가요. 6페이지 안에? 예, 6페이지예요. 예, 그리고 페이즈 2는 12페이지고요. 예. 넘기면 안 되세요. 하신 대로 먼저 하시고 뒤에 드릴게요. 예, 조금 택할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가 투자한 회사에 정부 자금 받기 위한 지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하면서 항상 부담되는 게 결국은 저 SBIR 자금을 받아서 그냥 오디션 시간 쭉 가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보고 임무라든가 뭔가 생길 텐데. 네네. 그때 주기적으로 어떤 거를 보고 하고 어떤 예를 들어 법적으로 50만 불 이상 투자를 그러니까 지원을 받게 되면 그 파이낸셜 오디션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CPA 몇 분들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오디트하게 하는 거고요. 그거 말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뭐 분기별 아니면 보통은 1년 지나고 나서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내라 그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프로그램 오피서 가끔 이제 한 시간 정도 웹엑스로 컨퍼런스 콜 하자고 물어볼 때도 있고요. 그 정도가 거의 다예요. 예. 그리고 특허나 아니면 논문이 나온 게 있으면 그거 보고 하고요. 영수증 풀칠 안 해요? 네? 영수증 풀칠 안 해요? 아 그런 건 안 하죠. 그럼 결국 뽑을 때 될 만한 팀을 딱 보고 뽑는다라고 저는. 그러니까 그쪽에서 프로그램 오피서가 보고 이제 그 지원이 되고 나면 프로그램 오피서가 계속 그 연락은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서류를 달라 이런 게 아니고 잘 되고 있는지 연락을 하고 어려운 거 없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지금 예산이 작년에 내가 약간 보수적으로 집행을 했더니 지금 한 200만 불이 남았다. 또 뭐 사야 될 거 있냐 이런 거 물어봐요. 예, 그 정도만 해주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에 따른 그런 로드라고 그래야 되나 버든은 별로 많이 못 느끼는 편이에요. 파이낸스는 당연히 50만 불 넘게 받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 아까 그 지도 교수님이 실패하셨다고 하셨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SBIR을 받았는데 뭐 어떤 의도하진 않았지만 기술 개발이 잘 안 돼서 실패를 하게 되면 네. 그거를 이제 정부 그 기관한테 어떤 식으로 뭐 보고를 하는 건가 아니면 뭐 별도 어떤 다른 그런 뭐 이렇게 약간 그런 나중에 뭐 SBIR을 신청할 때 뭐 제재가 있거나 뭐 이런 없이 그냥 예. 보고만 하면 예 보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썼는데 이런 데이터가 나왔고 처음에 했을 때 마일스톤을 이만큼 제시를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다 하지를 못했다고 하고 이유를 잘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 한다고 제재는 없어요. 근데 여러 번 말을 들어서 한 대여섯 번 연속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실패를 하면 당연히 패턴이 보이니까 리뷰어들이 다 잡아내죠. 얘는 벌써 다섯 번이나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할 것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한두 번 실패한 거 가지고 오른다는 건 못 봤습니다. 저는 현재 뉴욕 주립대 소속에 있고요. 뉴욕 네. 주립대가 그 제공한 인큐베이터에 작년에 창업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그 학교 그 지원금을 통해서 기술을 개발한 것이 아니고 그 초기 이제 그 3F 펀드를 통한 그 간단하게 예. 기술 개발을 한 상태인데 그 SBIR을 신청할 때 저같이 아직 저는 아직 그 뉴욕 주립대 소속에 있기 때문에 예. 그 학교하고 뭐 학교 지분을 얼마 주고 회사 지분 얼마 주고 이런 식으로만 SBI를 그 지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100% 그 회사를 통해서만 학교 포션을 무시하고 지원을 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랑 어그리면 잘 하시면 예, 교수님께서 하시는 아, 그 회사를 설립하시고요. 그걸로 SBI를 하시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학교에 보고를 하고요. 하셔야 되지 않나요? 거기서 만약 그 개발이 된 거니까 특허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학교에서 소유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기술한 아니 그러니까 개발한 기술은 시드 머니를 통해서 하고 학교하고는 상관없. 그 부분은 그 변호사랑 상담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애매한 부분이라서요. 예. 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시면. 그냥 SBIR 그 이제 그. 집회하시는 분들은 네. 예를 들면 두 가지의 걱정이 없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도덕적 해이 네, 네, 그렇죠. 이 비용 그냥 써서 예, 예. 뭐 결과를 원래부터 낼 생각도 없이 그냥 예, 예. 공짜로 쓰는 그런 거 하나 두 번째는 이게 매년의 실적 그러니까 이만큼은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프레셔를 안 받나요? 예,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예, 도덕적 해이 문제 이 부분은 거의 제가 발표할 때마다 한 번씩 걷는 질문인데요 근데 많이 실패하는 게 실패했다고 해서 그거를 도덕적 해이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스타트업은 아시다시피 뭐 100개 중에 한 90개 이상은 실패하는 거고 이거는 그보다 더 리스크가 큰 그 하이 리스크를 짊어지고 기술적인 기반의 스타트업 창업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실패를 하더라도 그게 어려워서 실패를 하는 거지 이게 뭐 도덕적 해이 때문에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거 받는 것도 되게 경쟁률이 세거든요. 시리즈 A, 2, B, 아니 뭐야 페이즈 1, 2 다 받으려면 한 경쟁률이 한 40대 1, 30대 1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도덕적 해이 가지고 할 거면 이거 안 하고 딴 거 하는 게 낫죠.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잠깐 그 집행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런 문제는 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A 저희가 이제 보통은 예를 들어서 에이전시 A라고 할게요. 에이전시 A에다가 냈는데 이게 점수가 애매하게 걸린 거예요. 50대 50이에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프로그램 오피스한테 전화해서 되냐 안 되냐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애매하게 계속 답을 해주겠더라고요. 모르겠다 아직은. 좋은 게 많아서. 그래서 그러다가 끌다가 안 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다음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에이전시 B에서. 우리가 이번에 그 다섯 개를 줘야 되는데 좋은 프로포즈를 별로 안 와가지고 두 개만 뽑고 세 개를 지금 더 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것 중에는 쓸만한 게 없어서 다른 에이전시들 다 물어봤더니 에이전시 A에 있는 프로그램 오피서가 니네 거를 추천을 해주더라. 읽어보니까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집행해도 될까라고 물어보더라고요. Of course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사이클이 1월, 9월, 1월, 4월, 9월인데요. 1월, 4월, 9월인데 미국 그 피스컬 이어가 9월 말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9월 말에 굉장히 후회해요. 그리고 1월 초에는 되게 짜요. 잘 안 돼요. 그럼 아무래도 사람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고민들은 그분들도 갖고 있더라고요. 말을 안 높이고 다른 아이들한테 그런 거 네. 물어봤다라는 게 놀랍네요. 예, 네, 물어보고 거기서 가져가더라고요. 예. 네. 그걸 또 저한테 굳이 허락을 받고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애매하게 남을 때가 있거든요. 4월 정도에. 그때 막 30만 불 정도 남아 있으면 그 상 받은 SBI 상 받은 회사들한테 다 보내요. 30만 불 남았는데 너희들 뭐 현미경이나 뭐 센트리퓨즈나 뭐 살만한 기계들 있으면 보내라. 그 중에서 우리가 대충 나눠가지고 살 수 있게끔 펀딩 주겠다라고 해주기도 해요. 네. 아 제가 먼저 하고 임센터장입니다. 제가 손 들어가지고 그 아까 그 우리 김범수 대표님하고 우리 조박하고 이제 대화하시는 것 중에서
자, 미국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한국은 안 되냐.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가지고 쪼박한테 사실 물어보게 된 것도 쪼박 SD가 탄생하게 된 제가 그 하나의 기여자거든요. 계속 물어봤어요 쪼박한테. 그랬더니 아이 귀찮아요 그러더니 이제 그 블로그로 정리한다 그러면서 정리해서가지고 좋은 글이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토론해봤으면 좋겠어. 이번 꼭 아니더라도 다음 기회라도. 뭐냐면은 아까 그 쪼박의 과정이 쭉 있잖아요. 지도교수님이 창업을 하셨다. 네. 경험이 있으시다. 한국에 그런 지도교수님이 일단은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이노베이터한 테크놀로지가 나온 거잖아요. 박사 셋인데 그 박사들이 다 그런 실력이 있고 이노베이터한 테크놀로지가 나온 거잖아요. 과연 한국 대학들에 그런 게 있을까요?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그리고 우리 정부에도 20조 막 이상 이렇게 R&D 자금이 있는데 그냥 눈먼 돈이에요. 그냥 애트리 출신이 뭐 과학 거기저기 나와가지고 심사위원 다 들어와서 뭐 정보 주고받고 다 짜고 치고 뭐 하고 뭐 어디 출신이 짜고 치고 무슨 연구소 출신이 짜고 치고 심지어는 정부의 장차관 지내신 분이 저한테 하소연 하더라고. 야 나도 어디 가서 자금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걔들이 짜고 쳐서 나도 못 받겠어. 뭐 이 정도예요. 그게 카르텔이 되게 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저도 몇 번 물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사후 관리는 안 하냐. 그래서 우리 여기 이제 정재호 이사님, 네, 정재호 이사님 네.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우리는 그 다음에 영수증 풀칠해야 되냐.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잖아. 왜 그러냐면 걔네는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두 번 속일 수는 있어도 네가 세 번 속이면 난 여기서 영원히 퇴출이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 주변에 동료, 영어로는 피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피어들이 리뷰하고 피어들이 다 평가하고 이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정부에서 지정한 뭐 회계사, 변리사, 무슨 뭐 교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 인민위원회처럼 와서 심사하고 그냥 점수 딱 주고 그 다음에 왜 떨어졌냐 그랬는데 우리 조 박사님하고 또 저 비엔나에 계신 구 박사님 캠브리지에 계셨는데 한 줄 받으셨다 그러잖아요. 한국에 제안했더니 We are sorry. 근데 이런 전반적인 전체적인 것이 한국의 문제인데 문제는 그냥 관료들한테 맡겨놓고 이 스타트업 업계나 R&D 업계에서 거기에 대해서 참여를 안 하는 게 나는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막 가서 대들고 싸우고 해가지고 그거를 권리를 쟁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질문이 아니라 답변을 주셔가지고. 아니 저는 그냥 그 조 박사님도 그래서 그간 많이 한국에 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그건 다르지만 뭐 팁스라든지 그런 것도 보셨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을 텐데 좀 더 잘하려면은 뭐가 좋을까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약간 공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 나는 그 해외에 있는 또 한인 창업가들 분들이 보면 많이 한국에서 또 이렇게 투자도 받으시잖아요. 뭐 현지에서 받는 것보다 솔직히 또 한국에서 받으면 또 쉬운 측면도 있고 그런데 보면 투자를 다 어쨌든 CEO는 그 또 다른 국적의 분이시지만 그렇게 받으셨는데 한국에서 투자 받는 것도 혹시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으셨는지 안 하셨다면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두 번째 질문에 먼저 답을 드리면 한국 투자는 저희는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미국 저희가 이제 투자가 시리즈 A를 투자를 받아야겠다, B를 받아야겠다 결심했을 때 그때는 이미 저희가 만나야 될 VC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리고 멀리 있는 것보다도 가까이에 샌디에고라든지 실리콘밸리 이쪽에 있는 투자자를 만나는 게 저희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 그쪽만 계속 만나고 한국은 따로 하지를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그러다 보면 제가 CTO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하게 주장을 하실 필요도 없었고 저희 CEO가 이제 그쪽 미국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고 그리고 한국 시 한국 분들이 올라온 건 없나요? 없었어요. 그리고 VC들이 보기엔 약간 그렇게 섹시한 비즈니스는 아니거든요. 약간 보링하고 바이오텍에서 그것도 진단이나 클리닉 뭐 치료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실험실에 들어가는 인스트루먼트 쪽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 VC들한테도 이렇게 핫한 거는 아니고 그걸 이제 관심 있는 VC들을 찾는데 대부분 미국 VC들이 많고요. 한국은 별로 없고 중국 VC들은 연락이 많이 왔는데 그 친구들 무조건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으로 가야 된다고 드라이브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두 번 만났고 진행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조금 슬로우 다운 하시고 좀 길게 보시고요. 연속성을 좀 갖출 수 있게끔 과제들을 좀 입안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팁스는 그래도 계속 연속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한번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산을 얼마를 들여서 뭐 내년 내후년까지 사람들 얼마 양성 이런 식의 프로그램은 그게 끝나고 나면 거기서 끝이잖아요. 그리고 청년 창업해서 뭐 언제까지 회사 몇 개 만든다 하는 것도 거기서 끝나고 나면 그 다음으로는 이어지질 않으니까 그러면 다음에 정권이 바뀌면 다시 또 바뀌게 될 거죠. 아까 보여드렸던 대통령이 6명이 바뀌고 정권이 그렇게 바뀌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도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걸 보면 그 안에서 법제화를 그 의회가 이거를 승인하게끔 법제를 처음에 정책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 처음에 그거를 주장했던 롤랜드 티벳이 24년간 정책을 담당을 하면서 계속 끌어갔잖아요. 우리나라 또 중간에 바뀌기도 하고 사실 뭐 부처 이름도 계속 바뀌잖아요. 행안부였다가 안행부였다 바뀌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의 연속성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정책을 처음에 설계부터 제대로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들은 뭐 나가면서 고쳐가면 되는 거니까요. 네, 다음 질문 혹시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는데 네. 미국 SBIR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금을 이제 창업 기업에다가 직접 준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 예, 맞습니다. 맞나요? 예. 근데도 이제 에이전시는 있는 거라고 예산을 집행하고 심사하는 에이전시는 따로 있고요. 예산을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팁스는 이제 운영사가 있잖아요. 예. 예를 들면 하이스트나 뭐 서울대 같은 경우 이렇게 또는 뭐 카카오벤처스나 이렇게 잘 해주시는 그런 운영사들이 많이 있는데 네. 뭐 미국 사례와 좀 대비해서 조금 더 잘 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개선해야 될 점이나 조금 뭐 비교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문 그러니까 뭐 감사합니다. 예산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질문 내용은 알겠는데요. 네. 제가 팁스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요.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한다는 게 모를 것 같고, 분명히 둘 다 제 생각에는 뭐 알아보고 나면 아마 둘 다 각 프로그램마다 SBIR과 팁스의 장점과 단점이 뚜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게 옳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팁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곁에서 보면 그래도 팁스는 연속적으로 진행이 좀 돼 나가는 것 같고 성과도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다른 과제들에 비해서는. 예, 이 정도까지밖에 제가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좀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제 졸업하시고 나서 미국에서 혹시 영주권이 없으시면은 법인으로부터 이제 OPT를 받으셔가지고 계속 그렇죠. 유지하시면서 창업을 진행하신 건가요? 예,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하나가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 창업을 해놓고 저는 졸업하고 나서 회사 앞에 있는 연구소에서 H1B 비자 받아가지고 일을 했어요. 그리고 저 회사 호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이 친구도 일단은 회사가 돈이 없잖아요. 그랜트 쓰고 돈 받는데 1년 넘게 걸리니까 이 친구도 1년간은 포스닥 하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주말이랑 밤에 만나서 이제 그랜트 쓰고 회사 계속 운영하고 1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1년 지나고 나서 SBR 그 페이즈 1이 두 개가 들어와가지고 얘랑 나랑 그래도 대충 좀 아꼈으면 둘이 풀타임으로 되겠다 싶어서 저도 그만두고 들어가고 그 친구도 그만두고 들어오고 마침 그때 또 이제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영주권을 따로 신청을 했었는데 미국에서 석사나 박사학위가 있으면 따로 급행 신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걸 신청을 했는데 타이밍이 딱 맞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잘 됐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들 많이들 하세요. 예. 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시면 시간이 다 돼서요. 점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신 조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